밖을 나와 찾은 돔 성당. 12시가 되니 성당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. 리보니아의 알베르트 주교가 리가 도시를 만들고 첫 번째로 세운 돔 성당. 거창한 성상은 없지만 이곳은 파이프 오르간이 유명하다. 약 6천여 개의 파이프로 연결된 오르간은 19세기에 만들어졌다.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악기였다고 한다.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는 하루에 두 번 돔 성당을 콘서트홀로 만든다. 리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짧게나마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. Это прекрасный концерт. Это прекрасное звучание органа. Это очень приятно. И то, что мы здесь в Риге, и то, что нас здесь много людей раз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, но музыка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, на мой взгляд. Орган просто великолепен.